나 이번에 영국 가면 좀 공부 좀 더 하려고. 마스터 소믈리에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? 런던에 있는 동안 여기 머무는 거 어때요? 네? 사실 나도 같이 가려고요. 이걸 이번에 영국 갈 때 저 혼자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이번에 가면 한 3년 정도 공부 더 하고 싶고요. 더 생각해 볼 여진 없나요? 벌써 출근하려고? 이것저것 준비하기 좀 많네. 아, 영국 가는 것 때문에? 어. 아, 그렇다고 빈소로 가면 어떡해. 잠깐만, 이리 와서 이거라도 마시고 가. 저기, 성주야. 잠깐 앉아봐. 왜, 뭐 할 말 있어? 아, 저기, 나 이번에 영국 가면 좀 공부 좀 더 하려고. 마스터 소믈리에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? 어. 그냥 와인 공부 좀 더 하고 한 2, 3년 걸릴 것 같아. 2, 3년? 아, 그럼 회사 어떡하고? 오늘 사표 낼 거야. 사장님은? 언니 혹시 사장하고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, 그런 거. 아, 근데 갑자기 웬 공부?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. 혹시 강동호 때문에 그래? 아니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안 가면 안 돼. 미주도 없는데 언니까지 가면.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. 그래도 언니 가면 나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. 얘는 네 가면 혼자니. 제부도 있고 얘네도 있고 그리고 수지 씨하고 주방장님도 계시잖아. 응? 아니 저 형은 일찍 나갔나 봐. 연애야, 왜 그래? 왜 그래? 네? 아, 충치 때문에 그래. 진작 치과 가자니까 말 안 듣더니. 밥 먹고 당장 엄마랑 치과 가자. 이리 치과 가기 싫단 말이야. 예나야, 너 이거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는 거야. 싫어, 치과 싫단 말이야. 예나야,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. 옛나 공주님, 여길 보대요. 어머. 영구 이빨 없다, 이빨 없다, 띠띠띠띠띠띠. 치과 안 가서 영구 이빨 없다, 하하하하. 에라 공주님, 치과 가죠, 이제?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줄게, 응? 정말? 그럼, 약속. 도장, 복사, 사인. 치과 갈 거지요? 그래. 우리 동원 씨 진짜 정말 대단하다. 그치, 언니? 그러게요. 어쩜 그렇게 애를 잘 봐요? 부끄럽습니다. 예나야, 고모부 좋아? 응, 좋아. 아빠보다 좋아? 채, 예나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, 채. 솔직하게 말해봐. 예나야. 거기서 뭐해요? 아니, 사장님. 아, 영국 갈 준비는 잘 돼가요? 아, 예. 오늘 비행기 티켓하고 숙소 예약하려고요. 참, 내가 저기... 준비한 게 있는데. 네. 런던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랑 와인바들 관련 자료예요. 간 김에 좀 둘러보고라고요. 아, 그리고 이건 런던에 있는 우리 고모님 댁 사진. 런던에 있는 동안 여기 머무는 거 어때요? 네? 아니, 사실 나도 같이 가려고요. 네? 간 김에 마스터 소믈리에 대회도 보고 진주 씨랑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고모님한테 진주 씨 소개도 시켜주고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. 응? 이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. 오, 너를 잡아먹겠다. 재밌지, 재밌지. 어? 재밌어? 아, 다녀왔습니다. 예나 공주님! 치과 잘 갔다 왔어요? 예! 고모부
좋아요 좋아요 놀아봐요. 뭐하고 놀지요? 만나 부르기 놀이. 아 좋지 좋지 먼저 불러봐요. 자 시작. 저기 뭐야 이리야, 그러지 말고 저 계속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? 응? 아빠 좀 조용히 해. 그래 그래 조용히 좀 하세요. 자 불러봐요 빨리 시작해요. 당신 아직도 삐진 거야? 삐시긴 누가 삐셨다고 그래. 아 근데 고모부한테는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? 예나가 고모부하고 좀 놀았다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. 질투? 질투? 아, 나 참 어이가 없다 진짜. 동원이 걔가 나하고 무슨 게임이나 돼? 참. 아니 말고 왜 흥분이야? 흥분? 흥분이라고 그랬어 지금? 아, 나 참 어이가 없어서. 아니 봐봐봐 뭐 이빨에다가 뭐 기미를 끼고 뭐 이 연극 때 이게 말이나 돼? 어? 말이나 돼? 참나. 아니 얘나 가면 웃어준다고 뭐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? 아 웃기구만. 아 애들이 다 그렇지. 그렇게 웃겨주는 고모부가 있는데 지루하게 동화책이나 들으려고 하겠어? 지루하게 동화책? 아 참 여보 당신 내일 학원 쉬잖아. 우리 식구 어디 놀러 갈까? 싫어. 안 가. 안 가. 아이 가자. 우리 식구 어디 간 지 오래됐잖아. 이씨 됐다니까 진짜. 우리 식구? 그래 바로 그거야. 얘들아 우리 가서 오빠 놀러갈 준비. 어이 뭐야 놀러가자. 아니 이봐 자네 출근 안 하나? 아, 형님도 오늘 휴일이잖아요. 수시장 전화는 준비됐으니까 이제 형님만 준비하시면 출발입니다. 뭐? 당신도 먹어봐. 김밥 맛이 아주 예술이네. 아, 됐어. 우리 가족 간다며 무슨 말이야. 그래 우리 가족. 아니 왜요? 또 누가 간대요? 예? 아니야 사실은 뭐 우리 가족끼리만 다 같이 이번에는 여행을 갔으면 하는데. 나도 찬성이야 오빠야. 다른 학원 사람들하고 갤러리 사람들 가지 말고 우리 식구끼리만 우리 가족끼리만 가서 재밌게 놀자. 난 또 뭐라고. 아, 당연히 그래야죠. 오빠 재밌겠다. 그럼 재밌지. 김밥을 둘둘 말아. 저기 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러죠. 아 참, 고모님한테는 어제 전화 드렸어요. 진주 씨 얘기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던데요. 빨리 보고 싶으시대요. 네. 아 그리고 오는 길에 프랑스에 들리는 거 어때요? 포도 농장에 좀 둘러보고. 네, 저기 사장님. 이거요. 이게 뭐예요? 사직서예요. 예? 이번에 영국 갈 때 저 혼자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이번에 가면 한 3년 정도 공부 더 하고 싶고요. 아 형님 조심하세요. 자 얘네야 하나 둘 셋. 어디? 잘했어. 好吃。